아 서울 전화 21하나 28 2612번 서울 전화 21하나 28 2612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채영기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동부 서울의 중심 도시이자 교통의 요충지인 동대문구인데요 소개드리는 해장안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5호선이 지나고 있는 장한평역으로 도보로 약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 대표님 도심권으로의 접근성은 어떤가요? 아 여기가 지금 도심권으로 접근성은 아주 뛰어나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그, 그 동부간선도로 또 내지는 올림픽대로 또 내지는 아, 강변북로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 은 상당히 뛰어나다. 뛰어나고 또 오호 선으로 인해서 도심의 종로 쪽으로 상당히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안 평역 주변은 국내 최대의 중고차 매매 시장이자 자동차 관련 유통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안 평 자동차 매매 시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의 종사는 상인들의 거주 수요가 풍부할 뿐 아니라 매매 시장을 자동차 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해 자동차의 메카로 육성할 예정인데요. 향후 일대의 큰 호재로 작용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는 다양한 개발 소식들 중에서도 동대문구 도시 재생 사업을 주목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동대문구에서만 재정비 촉진 지구 등 50여 곳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특히 청량리 일대가 균형 발전 촉진 지구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호재의 영향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는 동대문구 장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앞으로 그 모습이 완전히 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곳이죠. 동대문구. 자, 이번에 장안동으로 와봤는데요. 어,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이 개요와 건물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네. 개요는 지금 현재 그 장안동에 위치를 하고 있죠. 아, 단지는 3개의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 저, 300평 부지에 3개 단지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6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30세대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5호선에서 10분 거리에 놓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 장안평역에서 10분이고 대지는 지금 현재 33.57제곱미터입니다. 실 면적이 지금 70.03제곱미터인데 거의 한 22평 정도 되는 쓰리 아, 어, 룸이고요. 층수는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6층으로 돼 있고 6층 중에 6층을 말씀을 드리고 구조는 쓰리 룸입니다. 쓰리 룸에 욕실 2개가 있어서 안방과 마루에 겸해 있고요. 또방 3개는 마루 또, 거실, 어, 방, 이렇게 해서 에어컨도 세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공은 2018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으면서 매매가는 지금 현재 3억 9천2백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건물 특징도 살펴보죠. 네, 건물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대로에 바로 2차선에 접해 있으면서 3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굉장히 어, 단위가 넓고요. 이3동의 평수는 301평에 접해 있습니다. 대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들어가실 때는 주차 타단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건물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지금 녹색 인증을 받은 건물입니다. 녹색 인증을 받아서 지금 현재 아주 그 주차장도 굉장히 넓게 할수 있으면서 어, 고급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또 내지는 친환경적으로 지금 현재 깔끔한 벽지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그 거실도 상당히 넓고요. 안방 자체도 지금 현재 이렇게 굉장히 넓고 시야가 딱 뚫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망권도 좋다라고 볼수 있으면서요. 또한 가지는 이렇게 방이 이렇게 구조가 돼있는데 방두개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넓은 방울을 지니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욕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샤워기하고 지금 현재 그 세면대 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넓게 안방과 마루에 있는 화장실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또 이렇게 입구에는 중 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상당히 좋은 그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깥과 안에 대한 그런 소음, 그 소음은 차단이 됐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또한 가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지금 현재 보시면 굉장히 좋은 좋은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했고 또한 가지는 입구에 무인 택배기하고 이렇게 지금 보관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도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여기에서도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 지금 지붕에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 가가호에 지금 현재 전기 요금이 한 겨울에는 지금 한 6천 원 정도가 나왔고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쓰신다고 하면 아마도 돈만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굉장히 큰 혜택이 되어 있고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건물들을 잘 지신다고 하지만 이 건물만큼만은 상당히 아주 견고하고 신경을 써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의 가치와 또 내지는 사시는 곳에 아주 청정 기업으로서 이 건물은 좋은 곳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친구 지금 일단은 한 살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좀 사이즈가 있는 우량합니다. 20평이 넘는 사이즈의 쓰리 룸착겨 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욕실이 두 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두 개짜리 한번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laughs> 이러면 굉장히 부러워지는데 여기 에어컨이 세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름에 더우실 때 그냥 막 틀어도 괜찮아요. 뭐 태양광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세 부담도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들을. 챙겨 갈 수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입지까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표님, 입지 굉장히 좋죠? 네. 입지는 지금 현재 5호선을 이용해서 지금 뭐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한정거장에서 7호신을 만날 수 있고 또한 거장이면 은용남역이갈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순환도와 동부간선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는 뛰어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변에는 이렇게 중량 물재생센터가 들어가고 중고차 자동차 지금 현재 장안평에 시장이 지금 현재 이것도 변화가 될 것이고요 중 양천에 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바로. 도보로 한 3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주변의 학교입니다. 학군입니다. 지금 장안평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옛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청량리나 답심리나 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신도시화가 됐고요. 장안평 역시 마찬가지로 답심리 장안평으로 해서 재개발이 재건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또한 아파트로 인해서 다 지금 어, 신도시화가 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또한 바로 앞에 현대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2차선 바로 앞에 옆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청정지하라고 볼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여기 학군입니다. 답심 초, 중, 고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12곳이 있기 때문에 학군 또한 도보로서 5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님 역시 그런 그 교통이라는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는... 모든 생활권입니다. 생활권에서 영화관 또큰 마트가 있습니다. 또 복합 쇼핑센터가 있으면서 한 걸음 조금 더 나가시면 아주 도매시장이 되어 있죠. 경동시장, 청과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크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지 개벽 수준이죠? 네. 아, 그동안에 지금 많은 곳에서는 개발이 많이 이미 진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안동이 개발의 호재가 아주 넘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쪽이 아마 강남과 같이 변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첫째는 동부 간선도로입니다. 이 동부 간선도로로 인해서 군자계에 딱 넘었으면 의정부까지 가는 데까지 굉장히 정체가 교통이 정체가 돼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 부분을 인해서 이제는 동부 간선도로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군자계에서부터 지하로 들어가면 이 또한 논스톱으로 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위입니다. 그 위에는 생태 공원으로 나름대로의 공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또한 그 옆에 바로 살고 그 옆에 바로 입지에서 계신 주민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볼수 있는 그런 동부 간선지와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2030입니다. 지금 2020년, 2030년도까지 도시 계획, 기본 계획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예요. 이+ 부분이 동대문이라고 하면 동대문 청량리 왕십리 전년동 장안평 또 이곳에 또 이문까지 해서. 동대문구입니다. 이 동대문구에 또 보시면 이렇게 서울에 지금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가 구축이 되면서 동북권이지요 자족형으로 지금 강화가 되면서 고용 창출이 될 겁니다. 고용 창출이 된다라면 그 주변에는 역시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업 생태계 구축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안평 일대가 지금 현재 굉장한 많은 개발 호재거리가 있으면서 자적형으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이 부분에 장안평 지역은 도시 생활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 모델이 지정되었습니다. 근린 재생의 중심 시가지형이 되어 있으면서 자동차 유통 산업 수출이 메카로 조정이 될 것이면서 자동차 산업이 수출 거점으로서 지금 현재 이쪽의 장안평 지역이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고요. 또 하나는 물량, 중량. 물재생센터입니다. 이 부분 역시 위에는 공원이요. 지하로 들어가서 모든 재생센터가 들어가는데 군자의 차량 기지가 들어가면서 장안평 쪽에 중량천 지역산업이 지금 현재 연계되면서 종합적으로 여기가 정비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수처리고 고도화로 해서 이 통한 지역 지역에 창출이 될 것이면서 지역 창출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뭐지역의 난방이라든가 어, 전기라든가 이 부분도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서 동북권의 산업육성이 육성으로서 도시 재생으로 거점이 된다는 겁니다. 거점 전환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자동차 중고 매매 단지는 아주 재탄생이 됩니다. 높은 건물이 들어가는데 이 높은 건물은 지상 3층 31층짜리가 들어가거든요. 규면은 오터플러스라 그래서 31층 짜리가 지금 들어가면서 전시장 또 내지는 중고차 매매장으로 들어가면서 연구시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큰 센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고요. 장한평역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하는 쇼핑몰이 들어갈 것이면서 할인점까지도 입주가 된다면 엄청난 수연은 보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세계적으로 자동차 복합 단지죠. 장안평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 자동차 메카라고 보시고 있거든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자동차 복합 단지로 변할 것이며 자동차 테마파크 내지는 문화시설, 연구시설,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재개발로 인해서 단지가 바뀌는데 이렇게 현대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용답동에 지금 현재 이렇게 번지수까지 나왔습니다만 상업지역이 지금 분파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업지역이 아닌데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복합시설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지하 4층에서 지하 32층까지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모든 생활권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량 물 재생 센터가 공원화가 됩니다. 지상은 이렇게 공원화가 되면서 지하에는 지금 현재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생 센터가 들어가면서 어 여기는 사업비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들어가죠. 9,510억이 투자가 됩니다. 서울대공원의 1.3배가 되면서 기존에 있는 중량 물류 재생센터가 지금 현재 지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지상은 이렇게 생태공원으로 해서 물의 정원, 뇌지는 수색, 생물, 또 관찰원이 들어가면서 물과학관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주변에는 환경의 테마공원으로 조성된다라고 하면 지금을 상상하시지, 지금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를 보고 놓으신다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이 주변이 바뀔 거니까, 어,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지금 뭐 입지역 거리 하나도 생각 안날 정도로 개발 오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그리고 2025뭐 도시재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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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 계속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앞으로 자동차 어디서 사요? 하면은 그냥 무조건 여기가 생각나는 거죠. 자동차의 메카로 거듭날 동대문구 장안동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세대 주택 가격이 어떻게 들는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격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지금 현재 쓰리룸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투룸은 많아도 쓰리룸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이 쓰리룸에도 견고하고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었기 때문에 아주 여기서 10년을 사셔도 좋을 정도에 20년을 사셔도 좋을 정도에 아주 견고하게 지은 건데 매매가가 3억 9,200만 원입니다. 전세 시에 지금 현재 3억 4천에 들어오고 있고요. 모두 세대가 30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지이기 때문에 아, 그 부분도 활성화가 돼 있는 단지화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에는 5,200만원이면 되시고요. 또 월세시에는 지금 보증금 3,000만원, 월 150만원을 예상을 한다면 대출 금액은 개인 신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억원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라 하면 실투자 금액은 1억 6,2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